4강전 마지막 매치는 PSN과 데빌맨님의 경기입니다. 아 진짜 유레카님을 상대로 PS님이 노력이 이긴다라는 거를 정말 보여줬죠. 자 이번에도 역시나 승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143전의 플레이매치 그리고 랭크매치는 그리 많지는 않네요. 데빌맨님은 뭐 그렇게 전에 리그를 항상 참여했던 유저이기 때문에 다른 타이틀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저들하고 플레이매치하고 논 것 같고요. 이에 맞을 PS님 전적 한번 보여주신 고맙겠습니다. 75%는 전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린다 보기 좀 애매하죠. 8전에 6승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BS. 역시나 488,268승 54%. 그러나 플레이매치 승리수가 1000승입니다. 그렇다면 패배도 엄청나겠죠. 아, 진짜 PS님만큼 게임을 많이 했던 유저가 있을까요? 지금 리그를 다 합쳐도 그만큼 없을 거예요. 대략 한 2000전 정도 추정합니다. 그 정도로 리그를 많이 참가했기 때문에 유저들이 지금 참가 자격에서는 150전으로 갔자라고 해서 이제부터 리그가 150전으로 규제가 됐죠. 참가 자격이. 근데 그 150전도 정말 힘들다 그래서 유저들이 짰어요. 1부 리그, 2부 리그 유저들이. 근데 나루토라는 게임을 2000번을 했다. 그것도 지금 3개월 만에 말이죠.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 정도로 진짜 경험이 많다라는 걸 말하고 싶고요. 그 노력으로 승률 80% 이상이 되는 유레카를 꺾고 유레카님 전적도 되게 많았어요. 그랬던 유레카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자 PS님과 데빌맨님 경기 첫 번째 경기 갑니다. 아 진짜 전적에서 노력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선수를 진짜 노력을 알아줘야 돼 진짜. 자 첫 번째 경기 갑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PS님의 기숙사를 살아서 화면을 공유가 안되고 데빌맨님은 램선이 안좋아요. 부디 이 4강전이 PS님과 데빌맨님 4강전이 무사히 끝나기 바랍니다. 자 PS님의 한조의 미운의 노인의 힘도 좋아라인 오늘 나와주네요. 자 데빌맨님은 토비의 유네한 토비의 키사메. 요새 좀 키사메를 넣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쵸. 기기님도 키사메 정말 많이 넣었는데 아 그러나 이걸 데빌맨의 인터넷이 그래도 데빌맨이 인터넷에 장점이 있다면 렉은 안 걸려. 화질은 안 좋아지는데 끊기진 않아요. 볼만하다 이 정도면. 자 PS 바꿔치 두 개 있고요. 카운터 잘 때렸습니다. 자 수든 잘 피했죠. PS 바꿔치기 없어요. 바꿔치기 없어요. PS 바꿔치기 없어요. 그러나 공격 가나요? 카운터 좋아요. 자 네 지금은 인술로 빠져나온 것 같죠. 자 가득 해졌으면 들어가죠 데빌맨. 이건 응징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는 안됩니다. 데빌맨 오히려 데빌맨이 말렸어요. 오히려 데빌맨이 말렸어요. 지금은 상대가 먹음직스럽게 생겼었죠. 바꿔치기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도달하고 본인 바꿔치기 찼어요. 자 그리고 그 와중에 데빌맨님 뒤에 있는 미훈의 인술이라든지 서포터를 잘 봐주고 있고요. 수둔 있습니다. PS 잘 봤고요. 자 병타 때려주고요. 데빌맨 올려주면서 팀워이 바꿔치기 써야 돼요. 아 그러나 적중 빗나갔습니다. 데빌맨 까비였어요. 아예 PS님 바꿔치기 안 썼죠. 자 인술 좋고요. 이런 식의 기습 인술 좋습니다. 자 상대 시공간 인술 공중전 PS. 아 PS가 데빌맨은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초반 분위기는 좋아요. 바꿔치 관리도 잘하고 있고요. 각성까지 하는 각성하는 척하면 상대 초조하게 만들고 이것도 각성하는 척하는 거 아니야? 오이 둘 다 네 자 잘 봐야 됩니다. 자 공중전
자, 둘 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데빌맨이 먼저 잡았어요. 자, 키사메 잘 봤고요. 자, 그러나 공중으로 키사메를, 자, 미운의 인수에 나갈 수도 있어요. 아, 자크라가 없어요. BS가 이거 바꿔치기 찹니다. 데빌맨 위기예요. 데빌맨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걸 데빌맨이 따주면서 공중화 듯, 아, 밀어주는 BS. 아, 마지막에 서로 엎치락 뒤치락, 결국 BS님이 원다운 먼저 만들어냅니다. 자,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일단은 원거리로 플레이하죠. 이거는 자세가 한번 인줄 긁을 것 같은 자세예요. 인줄 들어갔죠. 역시나 해설 클래스 이럴 때마다 추천 한번 눌러줘야 되고요. 자, 둘 다 또 바꿔치기를 또 많이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데빌맨님 좋습니다. 아, 여기서, 아, 이거는 조금 너무 아쉽게 지금 PS님이 목숨을 좀 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쉽게 지금 목숨을 좀 내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만약에 미우네하고 키사메가 평타에로 붙으면 미우네가 월등히 좋습니다. 자, 아, 가드 클래시 타이밍 잘 빠져나왔고요. 지금 BS, 자, 지금 분명히 데빌맨이 카운터 치는 모션이었던 것 같은데, 아, 지금 데빌맨이 뭐냐면 유네한 토비로 카운터를 치고 카운터가 시동은 걸었지만 발동되기 전에, 그러니까 발동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발동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키사메로 리더 체인지를 하는 바람에 저기서 그냥 유네한 토비로 카운터를 때렸다면 지금 데빌맨이 카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고수들의 배치여서 해설하기도 조금 힘들고 여러분들 이해하기도 힘들 수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제가. 자, 잘 밀어주는데요. 아, 이거 너무 싱겁게 끝났습니다. 그동안 즐거웠다. 이거 그동안 즐거웠다 각인데요. 한 번 딱, 아, 이상하게 진짜 그 N님도 그렇고 PS님도 그렇고 약간의 뒷심이 너무 아쉬워. 지금 바꿔치기가 떨어져서 말이죠. 만약에 진짜 보름님하고 데빌맨님이 차라리 그래 실력을 숨겼어, 그래서 뭐 진짜 뭐 리그를 재밌게 만들고 마지막에 상대가 엄청 잘하는데도 그 와중에 뚫어주는 실력을 보여줘서 이긴다? 그러면 진짜, 아, 이건 또 봐줬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N님과 PS님이 그냥 지쳐버려요 지금 가면서. 후반전에 바꿔치기 관리가 안 된단 말이죠. 저렇게 좀 후반전에 약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모습 정말 아쉽네요. 정말 경기를 너무 잘하는데 뒷심이 너무 약해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를 데빌맨님 경기 가지고 왔습니다. 제8회 나루토 벌트리그 시즌3 2부 리그, 아, 일단 첫 번째 경기 내줬습니다. 하지만 BS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전 3선제 분명히 이렇게 무너졌던 경험도 있을 테고요. 어떻게 보면 4강전 결승전 올라간다는 기대감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멘탈이 훨씬 더 경기를 게임하는데 차분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경기를. 자, 데빌맨님은 거의 지금 정신병자급으로 해야 돼 지금은. 이제 오늘마저 결승전 못 올라간다면 진짜 그 다음주쯤에 예약합니다 정신병원. 그 정도로 진짜 결승을 한 번에 못 가요. 한 번만 가면 1부리건데 한 달 가까이 못 가고 있습니다. 자, 데빌맨님과 PH님의 경기 절대 봐줄 수 없는 두 번째 경기로 가죠. 자, 물러설 수 없는 두 번째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결국 무너졌어요. 엔님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보룽님께 1대1을 만들 수 있는 순간이 있었고 두 번째 경기도 유리했지만 엔님은 결국 역전패를 당해서 2대0까지 몰렸고 매치포인트에서 처참하게 3대0으로 찍혔습니다. 자, PS 엔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만큼은 1대1 동점 만들어줘야 돼. 2대0은 어렵습니다. 2대0에서 4강전에서 패패 승승승 가는 선수 리그 5주 연속 봐도 찾기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는 한번 1대 동점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PS님 오로치마루의 키미마루
초근접 플레이 갑니다. 그리고 오르치면 잡기도 좋고요. 원거리죠. 자, 데빌맨님은 나가토의 사스케. 사스케 뭐 자신의 또 주캐고 나가토도 굉장히 품절남이기 때문에 좋아요. 어우, 데빌맨이 손 잘 푸네요. 첫 번째 경기보다 더 빠르죠, 지금 데빌맨 손 움직임이. PS님 바꿔치기 없고요. 아, 또 진짜 좋은, 진짜 정말 그 절체절명 순간에 카운터를 때리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데빌맨. 이건 좋아요. PS. 이건 좋아요. 자, 잡기 좋습니다. 지금 서포터에게 상대를 정지시켰어요, 지금. 서포터에게 들이받게 한 다음에, 약간의 또 램선의 문제가 살짝 이래요. 그러나 뭐 심하진 않아요. 데빌맨이 램선이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자, 만상체 빨아주고. 자, PS님 바꿔주기 없습니다. 이럴 때 PS님은 카운터를 쳐야 돼, 카운터를. 자, 카운터를 때려, 카운터! 지금, 무작정 공격 가면, 글쎄요. 이거 거의 원콤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김이마로 끊어주긴 했는데, 그렇다 해서 PS님 유리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불리한 순간이고요. 자,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자, 카운터 때리고. 자, 어슬렁어슬렁 거려야 돼. 그렇죠. PS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네. 여기서 염둔 맞고요. 괜찮아요. 염둔 맞아도. 어떻게 해서든 한 번만 따준다면. 데빌맨 바꿔치기 차네요. 데빌맨님 이거 맞을 필요 없었는데요. 자, 이건 이제 거의 경기 끝낼 수 있어요. 아, PS님 바꿔치기 차네. 자, 사스케 염둔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오로치마루 지금 인솔 잘 봤고요. 여기서 PS님 또 기폭차를 넣어주고요. 가드 클래시 데빌맨 잘 피했어요. 데빌맨! 지금은 약간 아쉬운 모습이었어요. 저게 막타가 저렇게 센 거라고 생각 못했던 거예요. 마지막 바꿔치기 하나가 남아가지고 저걸 쓰게 되면 결국 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막타 맞아봤자 다 안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계산착오였어요. 자, 만상천인 일부러 바꿔치기 하나 남을 때는 유저들이 맞아요, 일부러. 왜냐면 마지막 바꿔치기 쓰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아무리 재력 많아도 바꿔치기 없으면 못 이깁니다, 나루토는. 자, PS 생각보다 많이 때렸어요. 지금 약간 데빌맨이 순간적으로 긴장한 부분에 지금 많이 흔들렸는데요. 상당히 많이 흔들렸어요. 이번 경기는 완전히 PS님 패턴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자, 좋아요. 자, 바꿔치기 하나 있고요. 그냥 바꿔치기 관리가 아예 안 돼요, 지금 데빌맨. 언제든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지금 끝났어요, 게임. 이거 완전. 네. 글쎄요. 너무 못하는데요. 좀 충격적이네요. 좀 같은 사람이 만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못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PS님이 1대1 동점 만들어줍니다. 나가토를 오래 쓰니까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바꿔치기 관리가 전혀 안 됐어요, 지금. 입금각. 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데빌맨이 못했다 봅니다. 만약에 진짜 유저를 봐줬다 그러면 이렇게 티내게 봐줄 수 있는 실력이 아닙니다. 조금 더 덜 티나게 했죠. 근데 그것도 물론 티가 나, 우리가 보면. 보는 사람 이상하니까. 근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야. 그냥 이상했어요. 그냥 씹 못했어, 진짜. 정말 씹 못했어. 자, 세 번째 경기 갑니다. 렉 풀렸고요. 세 번째 경기로 가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도 제가 다 편집해드리니까 구독하기 꼭 누릅시다. 방송을 끝나고 나서 진짜 유튜브 분들 위해서 많이 또 신경 씁니다.
데빌맨님 방금 제 멘트 굉장히 좀 도발을 당하신 것 같아요. 캐릭터를 고르는 거 보니까 이거는 완전 내가 이렇게 당한 것 이상으로 상대를 험하게 죽여주겠다. 자, 희단을 골랐습니다. 희단 각성가서 핏발리면 PS는 죽습니다. 자, 희단의 오비토를 서포터를 껴줬고요. 자, PS님은 미즈카게에 지금 카즈카게를 넣었죠. 이거 아까 고르지 않았나 PS님이? 8강전에서 유레카님 이겼었던 조합인 것 같은데. 자, PS님이 약간 검증되어 있는 조합을 골랐어요. 자, 자신이 골랐었던 캐릭터다 보니까, 주캐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 있어요. 카운터 때리는 것도 완벽하고, 바꿔치기도 안 하고, 그냥 뭐, 그쵸. 용돈 날려주면 잡기를 써주고, 날라다닌단 말이죠. 야, 지금은 두 명을 또 아웃시키는 PS.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자, 가드 깨질 때쯤, 가드 깨지네요! 이건 미직하게 바꿨던가 했었어야 됐는데, 각이 안 나왔나 보네요. 자, 공중 평타. 자, 카운터 좋고요. 자, 저 스티커 택입니다. 저 빨리면 안 돼요. PS님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저 스티커 택으로 한번 농락질 하겠다는 거였고요. 자, 지금 정말 와, 정말 야, 이거는 무슨 지지고 볶고 다 하고 있어요. 카제카게로 그냥 압박 넣어준 벽까지 몰아 넣어버리고 데빌맨을 그 다음에 막다가 지쳐서 가드가 브레이크가 되고 마치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미즈카기로 바꿔주면 5위가 장전되어 있는 각성도 못가게 만들죠. 왜냐면 희단 각성 못가게 한다는 거, 희단 가게 되면은 역전 나갈 수 있으니까요. 가드 깨졌어. 카즈카게가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뭐죠 지금 데빌맨? 네, 자, 자, 카운터 들어가지 않았고요 데빌맨. 가라도 정말 캐리를 해주고 있어요. 아, 상대 카운터 미스까지. 와, 이거 정말 좋네요. PS님이 인생 카제카게입니다. 아, 그쵸? 뭔가 다크서클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금 깔아주고 다시 한번 카제카게 가라. 진짜 하나하나 세세하게 바꿔주면 잘하네요 PS. 이거는 그냥 두 명까지도 다운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다운도 당연히 뭐 진작에 시켰고. 자, 데빌맨 바꿔주기 찹니다. 자, 지금은 분명히 PS님 불리한 순간이에요. 분명히 PS님 불리한 순간이고. 자, 렉이 있는데 이제는 할만하죠 PS님. 자, 가라. 와, 가라를 너무 잘하네요 진짜 PS님이. 완벽하게 잘해 진짜. 렉이 좀 걸리는데. 자, 각성! 아, 가라 각성하지 않았고요. 자, 공중전 좋고요. 자, 공중,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한쪽은 인터넷이 안 좋고 한쪽은 기숙사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어쩔 수 없고요. 유튜브로 봐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도 화질 좀 돌아오고요. 자, 근데 선수들은 뭐 지금 게임에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잘해주고 있어요. 아, 카운터까지 좋습니다. 자, 수든. 자, 데빌맨 이거는 각성을 한번 가져야 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자, 때려주고요. 자, 차크라 채워야 될 것 같고 데빌맨. 자, 공중전. 근데 이것도 PS님 바꿔치기 없긴 해요. 아, 그래도 체력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이거는 여기서 PS님 죽는 날지라도 죽지도 않아요. 렉 걸리니 보기 불편하니 빨리 떨어뜨려 줄게. PS님이 정의 구현을 해주며 데빌맨님을 상대로 2대1까지 몰아 넣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진짜 카제카게가 연습이 돼있다, 카제카게 미즈카게 완벽하게 연습이 돼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조합으로 PS님이 유레카님도 잡았거든요. 그 유레카님 유나토 썼다가 막 쓰러지고 그랬습니다. 아 그렇다면 유레카님이 이겼겠네. 자세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PS님이 이 조합을 8강전에서 썼던 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지금 PS님이 4강전에서 한번 연습했었던 주캐를 골랐다라는 게 승리 요인이지 않을까 싶고요. 야 진짜 데빌맨이 결승 못 가겠는데요.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나가토로 똥을 싸더니 이번에는 완벽하게 상대에게 실력전 갔는데도 졌단 말이죠. 두 번째 경기 졌다고 치지만 세 번째 경기에서는 완벽하게 운영해서 당했다라는 거, 나도 연습하면 이 정도 한다라는 거 PS님이 제대로 보여줬어요. 자 PS님과 데빌맨님의 경기 네 번째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화질은 어쩔 수가 없어요. 화질은 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리그에 진짜 좀 불운이 온 것 같아요. 일부 리그도 제대로 촬영이 안 되고 있는데 번개패도 나오고 갑자기 게임하다 램선에 번개 맞아버리고 정말 진행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더 램선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말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더욱더 알차고 계속해서 정규 리그로 갈 수 있어 자꾸 어려워지면 접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가보죠. 네 번째 경기. 자 PS님은 유네한 사스케의 나루토를 꼈고요. 자 데빌맨님 이타치의 시스이 CP패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봅시다. 자 시스이와 이타치. 자 PS님은 유네한 사스케의 나루토를 골라줬네요. 요새 시스이가 정말 잘 안나갑니다. 시스이를 고르면 거의 CP패다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진짜 시스이가 잘 안나가는데 자 나서나 데빌맨 상당히 속도전으로 가네요. 세번째 경기에서 상대가 속도전으로 했기 때문에 네번째 경기에서는 자신이 좀 손을 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보이고요. 자 까마귀 대시 자 평타 써주고요. 그렇죠. 이건 PS님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PS님 공격을 당한다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마지막 바꿔치기 쓰게 되면 상대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너는 끝났다 딱 가기 때문에 자 카운터 좋습니다. 자 화두 막아주고요. 가마이 대시 잘 피했죠. PS 공중 가드 깨지고요. 아 그러나 뒤에 나선하는 또 장전했었네 PS. 자 돌아왔고요. 자 공중전. 자 데빌맨 공중전에서 많이 물었 그러나 자 지상을 준비했던 PS 이제 나선한 잘 봤어요. 데빌맨 따라 들어가죠. 요새는 까마귀 대시를 쓰면 저렇게 따라 들어가 유저들이 오히려 저게 안 좋더라고요. 까마귀 대시 쓰는 게 안 좋아요. 자 가드클래시 짧았어요. 자 데빌맨 그러나 거침없이 계속해서 평타 이어주고요. 이타치까지 이어주면서 이타치한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금 시스이가 밀었죠. 자, 까마귀 대시 자 공중전 엄청나게 결란하네요. 데빌맨 역시 진짜 왜 이 선수가 1부 리그를 가야 되는지는 알려주는 그런 경기력을 진짜 보여주고 있어요. PS님 이번 경기에서 잘 버텨내고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리드 당하는 건 지금 분명해요. 자 화둔 다 맞진 않았어요. 저 데미지 자 둘 다 바꿔치기 하나 있고요. 자 이것도 지금 데빌맨이 따나요. 자 데빌맨 땄습니다. 자 PS 바꿔치기 없어요. 어떻게든 빠져나야 된다. 빠져나야 돼요. PS 오히려 공격을 지금 공격을 선택했어요. 지금 빠져나오는 선택 말고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자 결국 망신창이야 됐고요. 기습 디모이 한번 써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카운터는 무조건 내야 돼. PS님 카운터는 무너지네요. 자 PS 무너집니다. PS님의 그런 기세는 정말 좋았어요. PS님의 기세는 정말 좋아요. 바꿔치기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들어가서 한번 따보겠다는 이런 기세는 정말 좋아요. 자 지금은 나선안도 좋았고요.
어, 화둔 이거 경기 따라가겠는데 BS님이? 아, BS 원거리 게임만 했죠 지금. 정말 좋아요. 자, 바꿔치기 있었는데 불구하고 바꿔치기가 있고 상대가 체력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원거리 플레이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원거리 인수를 때렸을 때 상대 바꿔치기 치기 애매하거든요. 오히려 평타를 맞게 되면은 바꿔치기가 쉽지만 인수는 그렇지가 않아요. 가만히 대시. 자, 나선하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PS 좋습니다. PS 갑니다. 자, 그러나 데뷔맨 이어봤고요. 데뷔맨님도 지금은 유리한 순간이 아니에요. 자, 나선한 따였죠. 완전 따였어요. 자, 여기서 평타 다 들어갑니다. PS. 자, 좋아요. 이러면서 차크라 채웠고요. 상대가 각성 가는 것도 봤어요 지금. 그러나 각성 갔습니다. 데빌맨 바꿔치기 차고요. 카운터 미스나는 PS. 카운터 미스났어요 PS. 자, 지금은 이타치는 꺼져야 돼요. 데빌맨 지금은 이타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타치는 아니에요. 자, 시세이 가야 돼. 시세이 그렇지. 돌리고 먹고 지지고 먹고 바느질도 있어요. 아, 바느질은 인수리 차크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안 쓰는 게 낫고. 아, PS 바꿔치기 없습니다. 그러나 카운터로, 카운터로. 아, 시간 잘 끌었네요. 아, 그러나 바꿔치기 없어요. 카운터 또 때려야 돼요. 요, 이걸 오히려 상대에게 바꿔 잡기로 공격을 선택하는. 요, 양 선수 마치 광전사 같은 느낌이에요. 사이언인도 아니고 말이죠. 불리할 때 달려듭니다. 분명히 불리한데 달려들어서 이기린 선수 백원이 생각나네요. 얼마 전에 카톡 보냈더라 군대라고. 자, 아, 역전해주는 BS가 이걸. 요, 대단. 어, 이 선수가 뭔가 지금 확실히 스타일이 있네요. 자, 들어갑니다. 와, 이걸 PS가. 아, 이 선수 그냥 노력형인 줄 알았는데. 와, 대단한데요. 바꿔치기 없는 순간에 오히려 더 잘해요. 아, 대단합니다. 지금 3대1로 경기를 잡아냈고요. 분명히 들어가지 않아야 될 순간이 있어요. 처음에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전 경기에서도 이번 경기 두 번이나 들어갔죠. 들어가면 안 될 순간에. 그런 거 들어가는 거 보면서 솔직히 진짜 저걸 왜 들어가지라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해설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경기 결과를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진짜 또 다른 사이언이니 또 생각나네요. 예전에 또 백원이라는 유저가 정말 제가 이러면 안 되지만 경기 도중에 제가 욕을 했어요. 너무 바꿔치기 없는데 들이대서 그렇게 가면 죽는다. 그때 그 욕의 힘으로 우승을 하더라고요. 욕 좀 더 해달라 하더라고. 아, 이렇게 PS님이 또 백원이의 의지를 이어봤나요? 자, PS님 진짜 데빌맨님 쓰러뜨리고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며, 아, 오늘 보름님과 PS님의 경기 결승전이 성사가 되네요. 아, 진짜 이렇게 해서 데빌맨님이 결승전에 오늘도 올라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PS님이라는 오늘 닉네임은 확실히 알려졌네요. 유레카와 데빌맨을 쓰러뜨리고, 아, 진짜 강한 라인업을 다 쓰러뜨려서 포릉도 마찬가지. 데빌맨 결승전 2회 진출, 포릉도 결승 2회 진출입니다. 1부 리그에서 활약할 만한 선수들을 지금 2부 리그에서 완벽하게 지금 무너뜨려지고 있고, 포릉님은 근데 1부 리그가 돼버렸네. 이제는 결승 3회 진출이죠. 오늘로 통해서 이렇게 된다면 1부 리그와 2부 리그의 자존심의 매치가 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지금 PS님 그럴 자격이 됩니다. 아, 정말 경기 잘 봤습니다. 두 분께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결승전 포릉님과 PS님의 경기로 가보겠습니다.